네,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이 100km를 운전하면 10km 정도는 졸 수도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고속도로 사망 사고의 30%는 졸음 운전이 원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졸리시면 무조건 쉬셔야겠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차량이 균형을 잃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여러 차례 구릅니다. 곡선 구간에 들어선지도 모른 채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졸음 운전은 대응할 시간이 거의 없어 이처럼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실제 2015년 고속도로 사망 사고의 30%는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진짜 눈 한번 깜빡하고 딱 봤는데 한 몇백 미터가 저기 앞으로 가 있더라고요. 혼자서 부딪혔었어요. 한국도로공사 설문조사 결과 거리 50km 이상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목적지의 45% 지점에 도달하면 졸음이 온다고 답했습니다. 곧바로 쉬는 게 좋은데 실제로는 목적지까지 52에서 60% 지점에 이르러서야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0km 운전한다고 할 때 10km는 졸음에 취약한 상태로 운전하는 겁니다. 창문 열기도 하고 졸음껑 씻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음악을 크게 튼다든지. 단거리 운전자의 경우는 통행 시간이 짧다 보니까 쉬지 않고 운행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리 짧은 구간이라도 졸음을 느끼는 순간에는 조금 쉬고 운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급적 목적지 절반에 이르기 전에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10분 이상 쉬는 게 졸음 운전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SBS 이강희입니다.